저도 랭크 점수 안 떨어지죠. 아 너무 말이잖아. 천천히 해. 무슨 조종사가 이래. 아 천천히 복귀마. 멘탈 관리사지 이게 조종사야? 아 부담 가지자. 믿음이 끝났대. 89, 꿈도 희망도 없어. 115 끝났어 끝났어. 맞아 끝났어. 아주 아작이 나버렸지 그냥. 소환사의 성대마저 아작이 나버렸어. 미드 결정에서 돼버렸어. 미드 어떻게 멘탈 나가셨어. 아니 뭐 절대 못 잡겠는데 이거 다이브 게임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불안한데 지금. 오른쪽에 탑에서 내려온 탑에서 여기까지 들어온 다이브 게임에 대한 와드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리즈는 바텀 커버 해주느라 바쁘네. 어 채팅창에서는 지금 아바타의 외모에 대한 열띤 토론이. 안경 안 쓰면 안 보이죠? 네. 난 다 보여요. 철크밖에 못 알아보겠어. 아. 볼리가 미드를 갔었네. 어, 다 따줬네. 허, 할미션 선수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누나 술 드셨나? 아니 저 네. 아니 정신이 나왔어요 지금. 이거 궁 뽑자. 궁무 중에 음주를 하셨나? 아, 볼리비아 다 사라졌네. 볼리비아 미드 보여가지고 궁 뽑고 타워 밀라 그랬는데. 포탑을 파괴했어. 블루는 주죠. 아, 좋아하죠. 네, 블루는 주고. 네, 왔네. 밀었으면 죽었겠다. 블루가 없는데? 블루... 잠깐 드래곤을... 잠깐 여기 블루가 없다면 드래곤고. 어? 가고 있네. 왜냐면 지금 시바 탑이거든. 그러니까 미드에 럭스가 보였고 탑에 볼바가 있는데 블루가 없다는 얘기는... 누나 없어요, 누나! 누나 없다고! 누나! 아이고... 누나 내가 확인했잖아요! 이 정신 안정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네. 아이고... 구운몽도 아니고 이게... 내꺼야 나. 아유. 어? 오른쪽 남이 어 럭스 정도는 녹일띠 나오잖아요. 아유 나오죠. 탑은 네 이거 탑 없어요 이거. 잠깐 미드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집에 가는 거 아닌 거야. 포탑이 파괴되었어. 채팅하러 뒤로 빠졌나요? 잠깐 이거 잡으면 하는 거 같은데 저거? 저거 인시하면 그러면은 잡으면 아니 아 저거 리산드라 있냐 잡으면 하는 거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전멸을 타고 들어가야 돼서. 네. 본인이 전멸 타고 들어가면 리산드라가 딱 궁으로. 아 지금 갓 리산드라가. 어. 아니야 지금은 딴 데 간 그게 아니고 탑이 없으니까 탑에 잠깐 빠져가지고 휴양지로 온 거거든요. 블루도 없는데 여기 있진 않겠지. 네 없을 거예요. 바텀 쪽에 시바나랑 다 내려갔네. 이제 탑을 쭉쭉 밀죠. 쭉쭉 밉시다 쭉쭉. 아 볼베도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있으면 빼면 되고. 오 할미션. 할미션 물리나요? 할미션님 왼쪽 빠지면 살 것 같은데 위로 빠지지 말고 왼쪽으로. 아 왼쪽 네 위로 말고 왼쪽. 멀리 가시네요. 볼 또 달려요. 아니 할미션 어? 선수가 아 이거 전멸을 써야 될 정도로 위험했나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 조종사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스택이 0 스택이었잖아. 아 그니까 무려서 스턴도 못 걸었어. 위험했지. 걸렸다. 아 그럴 수도 있어. 볼바 템 좀 볼까요? 템 눌러가지고? 아 답 없어 저거. 못 잡아 저거. 못 잡아 저거는. 답이 없긴 하다 볼바 템이. 저거 못 잡아. 누가 와도 못 잡아. 내가 볼 때 그리브스도 못 잡아 저거. 끝났어 이거 볼바 못 잡아. 이럴 때 아, 진짜 힘들어 보인다. 이럴 때 라인을 어쩔 때 밀고 어쩔 때 당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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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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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어 돌아오네. 오우야. 이거 스턴만 걸면 돼. 궁 쓰지 말고. 어 피했어. 우와. 스톤 피했어. 아 죽었지. 아이고 저. 아이고. 어 죽는데? 잘하는데 볼베? 어 볼베가 잘하네. 아 볼베가 스톤 피했어. 붓기마 못 맞춘 거 아니잖아. 아 그럼요. 피했잖아. 네? 뭘 갈까요? 지팡이. 아 마관을 올려봤자 쓰는 거 없는 게. 저기 못 맞춘 게 아니라고? 볼베 안 때리면 돼 우리는. 아휴. 내 맞췄어도 죽었을 거야. 아 당연하지. 볼베 잘했잖아. 볼베 철권 좀 할 줄 알아. 티버를 할까 했는데. 어, 아 볼베가 킹오파드 할 줄 아네. 한번 구르기 피했어. 좋아. 자 잡으면 되는데. 아 잡기가 없잖아 얘기는. 구르다 잡히면은 아, 쓰지도 못하는데. 그니까 잡기가 없어 근데. 아유 미신. 아이고. 목각임을 아유. 아유 날아올랐다. 이크. 이크. 어 좋아. 깔끔해. 어 이거. 아니. 어디에 쓴 거지? 본인한테 썼나요? 아니. 아군이 당했습니다. 사실 이게 팀게임 오더라는 것도 라이징이 끝나고 한타라고 하면 뭐 어떻게 시키든 말든 하는데 이게 거의 스컴즈인데요?
빼줘 빼줘. 어휴, 아유 못 빼는 못 빼는 거야. 빼줘라. 마지막 이미 늦은 순간이었죠. 잡았네. 블리츠가 잡았으니까. 아유 못 잡았어. 아 정말 건끔했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남궁광진식 한타 설계입니다 이게. 왜죠? 1등이 피지컬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큐를 맞추고 들어가요. 근데 그 뒷일은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통. 아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 들어가면은 같은 팀 자기만 살아남고 같은 팀원들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해요. 아~ 그러니까 뇌문돌이신. 어 바텀 분명히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사실 근데 원래 리신은 Q 맞추면 들어가야 돼요. 선진이 후생각이거든. 어 라인 스왑 하셨는데? 먹으러 오셨네. 해리해주신데 아, 자연스럽게 라인 스왑. 아유 네. 24분의 라인 스왑 하네요. 저 리산드라 나오는 저 얼음 조각이죠? 네. 자 이렇게 좀 진묘하게 생겨. 진묘하게 생겨가지고 얼음 조각이 불안한데. 블루를 먹을 수 있을까요? 불안한데. 블루를 아, 일단 들어가십니다. 아우 어 와드로 한번 체크. 드려요 드려. 예. 막다 이거 먹어. 없는 거를 딱 체크한 다음에. 아 듣지 이러다가 누나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어 아닌데 여기 미드 있는데. 어 안전한데. 아유 안전한데 빨리 극지 집니다. 집니다. 아유 안 좋아. 놓치지. 아 좋아. 놓치지 아, 좋아. 않지. 아 왜냐면은 리산타 12 레벨이 우리 13 레벨이에요. 아유. 우리가 조금 더 블루를 잘 활용할 수 있어. 가만히 계신데요? 네, 바로 판단이. 채팅 치고 계신다 지금. 아니 미드고 탑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큰 사람이 먹어야지. 아이 그럼.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별별별이 나왔어요. 아 별별 네. 네. 별별이 나오네요. 네. 별별이 나온. 아 이거 말해도 되나? 피터님 피하는 아, 방법이네. 그거. 네, 그 한 글자로 다 피할 수 있는데. 네. 정말 자연스럽게 막 욕을 박아줄 수 있는 피터님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됐어요? 어, 저 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 알겠어요. 아 그래요? 네. 필터링 했는데 다 보이네요. 응? 오. 됐어요. 애니가 작아서 안 어? 어? 저희 바로 이게 남궁광진식 한타 설계.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이따 잠깐 이거. 아 잘못 이거 시바나 들지 시바나 스킬스 말고. 아 일단, 근데 볼베가 튼튼해요? 아 이거 일단 시바나 스턴만 걸어놓고 빼고 베인이 느꼈기 때문에 빼고 이거 볼리베 못 잡아 아 근데 볼리베어 볼리베어가 이거 베인을 때려줘야 되는데 안달아요. 아 이거 볼베를 잡을 잡으면 지는데 이거? 어? 이거 왜 이기지? 어? 기묘하네? 쟤네 브리치 없나요? 죽었죠 진짜? 어 죽었네? 왜 이겨? 아 이거 세탁을 하네 이걸. 어 왜 이기지 이걸? 왜 이길까요? 왜 이기냐 이거? 역시 리신은 선진이 후생각이네. 활체기 잘 들어갔대. 정말인가요? 글쎄요. 좀 공치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 앞쪽 무빙 한번 해주죠. 제 빠지게. 아 앞에 갔을 때는 앞에 가서 탑 앞에 갔을 때. 예. 아. 이거 먹고 드래곤까지 가면 되겠네. 드래곤 있나? 없겠죠 드래곤? 가보죠. 그만이네요. 그럼 용 있으면 먹죠. 예. 먹고 빠지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리신이 바로 쪽에 움직여주고. 근데 리신은 바로 쪽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신은 바로 쪽에 와닝 하는 게 어차피 먹을 것 같아요. 어? 아니다. 리신이 와야겠는데? 스킬 골. 아, 이건 맨이 좋았네. 희생해야 되고요. 아. 어, 남궁광진식. 어? 스틸 노리죠. 아, 그러나 체력이 없어.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리신이 딜하고 있어요. 리신이 딜하고 있어요. 하나도 못 썼어. 강타를 너무 빨리 썼어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는데. 이거 부하시가 봤어야 되는데. 리신이 강타를 쓰려고 들어갔는데 공허지판 많이 남아서 딜하고 있어. 공허지판 조냐를 조냐를 아니 공허지판이 가요. 이거 들어가지 말고 오는 거 자르죠. 오는 거 제가 오늘따라 좀 아 맞이 봤네요. 귀신 같은 리신이다 진짜. 부하시가 체크했어야 되는데. 바로 온 거 아니에요? 정치당하시고 계신데? 아 괜찮아요 바로 안 먹혔잖아요. 우리 타워로 두 개 믿었어요. 아이 그럼. 아 결과적으로 이득인데 왜 그래요? 아 그렇네요.
근데 우리 리산다 있으면 들어가서 한 마리 녹여야 되는데 이상해. 기묘하게 들어온 거 잘라서 산타 이겼네. 특패처럼. 이거를 한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야. 발로 저 가도 돼. 가도 돼요. 아, 다 근처에 있어요. 다 근처에 있어요. 베인 다 딴 데 있고. 우리 예언장애각이 있나요 지금? 남이가 없네요. 아 있네요. 드시면 돼. 드시고 맵장 들어가요. 맵장 저런 거 좀 때리면서 저 지금 이제 플레이가 의미가 있나요? 저기요? 예. 저기 뭐 예. 글쎄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굳이 저기 들어. 아니. 좋아. 잡자. 와. 아 좋은데? 와 리신 정확하게 발로 쳤어요. 잡았어. 이러고 저거 럭스. 안돼. 아유 속박 맞았네. 힐 잘 들어왔다. 살았는데 저마만. 아 저마 한 번만 걸어주면. 지네 이거. 리산드라의 발자국만 보였어요. 아까 어떻게 이겼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까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러게요. 모든 한타 승패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 아유 좋아. 아 보시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아유. 야 볼벨 누가 키웠을까요? 볼벨 누가? 아유. 볼벨 뭐가 쎄? 별로 안 먹었잖아. 왜 그래요? 아 네 개밖에 안 먹었어 나한테. 아 럭스가 난 무슨 보스 무슨. 야 말도 하지 말자고. 나 무슨 럭스가 비전 마법 쓴 줄 알았어. 마우스 튀어나와가지고. 비전 탄막 이런 거 쓰더라고. 어떻게 아까 솔랭보다 더 정치를 해. 호인큐인데. 아이 당했으면 갚아줘야지. 가만히 있는데 왜 건드리는 거야. 아이 가만히 게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 정치를 갖다 시작한다. 계속 당하다 보면 호군 줄 알아요. 좋다고? 뭐가 뭐가 좋다는 거야? 아이 좋아. 아 좋지 그냥. 아유 생선 그냥 고등어 되는 거지 그냥. 구동손이 되봤어. 아직 안 끝났는데? 아유 아이고 리산드라 아직 안 끝났는데? 야 볼리오 슬로우바 레드 때문에 살려준.. 네 스톤 넘버.. 네 아니 굳이 볼 필요가 없네. 아유, 갔네 갔어. 예. 어어어 죽었네요.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백도어 가는 그리브즈 있네요. 이길 수 있어. 백도어만 2망인가요? 모르겠네. 저는 생각하는 게 그만둬가지고. 아, 이 롤바타라서 엔진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일단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럼 정치라도 가르쳐 주세요. 정치요? 여기 국회잖아요. 아니 정치라는 건 말이죠. 나 게임이 아니야. 국회야. 정치라는 건 내 얘기 잘 들어봐. 정치라는 건 우리가 꺼낸 카드가 필요해요. 네. 근데 우리가 솔킬 딴 것도 아니야. 네. 라인즈 이긴 것도 아니에요. 로밍가 그렇죠. 스킬 딴 것도 아니야. 처음에 그렇죠. 솔킬 땄죠. 아, 땄나? 아, 땄네. 처음에 솔킬. 땄는데 시바나가 계속 왔기 때문에. 그래요. 리신 한 번도 안 왔는데 어떻습니까? 아 리신 탑 한 번도 안 왔다. 리신 딴다 지금 취했어요. 리신 딴다. 근데 한타가 지금 펼쳐졌는데 이거는 잘 빼면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오는 거 잘라야 오는 거. 베인 같은 거 먼저 보지 말고 오는 거 자르면서 리신 앞에서 탱킹 잘해줘가지고 베인 탈진 걸렸어요. 아니 이걸 이기네. 바론 얘네 바로 있던 거예요? 이걸 이기네. 바론 얘 없었나? 아유. 생각하는 거 그만둬야겠어. 정말 나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 이건 티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요? 티버 딜 세잖아요. 티버 안 때려. 티버 안 때리죠? 티버는 안 때리네? 바로는 티버를 안 때립니다. 이야 이거 좋은데? 다른 소환물도 안 때리더라고요. 오 이거 몰랐는데 좋은데? 처음 알았네. 이야 이런 걸 가르쳐주는 방송이 여기밖에 없어. 이걸 누가 알아 이거를? 이걸 어디서. 야 이거 아무도 몰라. 아니 아무도 몰라 이거. 어떤 방송에서도 바론이 팀을 안 때린다는 사실. 어떤 미친 페도필리아 이런 걸 하고 다니는 거야? 소환물을 안 친다니까 소환물 자체를.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파란 물약 하나 먹어요 우리 이제. 네 파란 대형 마나 포션. 이거? 네. 아 대마포. 대마포. 아 데스나이트가 이거 있으면. 아유 코인이 몇 번 더. 아유. 아 난이야. 아니 나지 그냥. 사연이 우리에게 코인 던지는 것처럼. 힘들어? 그럼 코인이랑 다 던져주고 이제. 정말 힘든 상황이 애니메이트 데드를 써주면서 이렇게 강제로. 맞아요. 다음 주에 아마 애니메이트 데드 쓸 거예요. 아 진짜. 아 쿨이 점점 짧아지는 기분이에요.
언얼리오라도 좀 자주 켜키셔가지고. 아 난리 나지. 근데 언얼리오라가 뭔데 사탕을 주는 게 아니고 좀 뭐라고 채찍질이라고 할까요 이게? 아 어찌됐든 이속은 올라요? 아니 언얼리오 이속은 올라요. 체력 회복은 맞아요. 체력 회복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속은 올라. 예. 네. 이속은 오르지. 어어 그래 조심해 그래. 돌뱅이 뒤에서 덮치면 난 뭘 해야 될까요? 이 럭스는 좋아요. 럭스는 럭스는 있었어. 오오 아아 저 하 당겨 저 속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어, 역시 저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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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페인 페인 앞쪽에 페인 있다 앞쪽에 페인 있다. 그렇지 그렇지. 아, 리신 한타 열어놓고 자기만 빠지는 거 보세요. 아 저게 남궁광주식 한타 설계라니까요. 어 이야 저 보세요 리신만 살아가잖아요. 타치 두 개 맞았어. 아우 아유 그냥 남궁광진씨 피해 죽자 피해 죽자. 야 솔라리저 혹시 쿨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왠지 쿨 있는 거 같죠. 야 안 누르는 거 아니거든요. 남이까지 아 썼다고 하시네요. 아, 리산드라도 다음 타자 리산드라네. 저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저 쓴지 안 쓴지 본인밖에 몰라. 오 페인이 살겠죠? 아이 좋아 한번 살 것 같은데. 어 왼, 왼쪽으로 와, 한번 살지 이제. 아우. 이야, 저게 저렇게 넘어가네. 가드리 양 죽음을 가드리... 기다리는 것 같은데. 어? 리산드라 궁 왜 있어 근데? 럭스 아까 아니 아까 베인 물었는데. 어, 정치할 수 있다. 어, 이거는 좀 아무튼 궁을 여기서 쓰나요? 아니, 아, 정말 정말 이거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리산드라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존냐가 쿨이었네. 한번 가보죠. 자, 리신이 네. 저 블리치 잡을까 말까요? 잡아도 별로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 잡지 말죠? 갈 수가 없어. 왜 들어간 거죠? 편할 거 와서 아니 블리치 스토리가 원래 자살하는 스토리예요 원래. 네, 스토리가 그거 자살하는 거예요. 아, 자살하다 실패한 실패한 그 스토리인데 성공했네요. 네. 그 꿈을 이뤘네. 네, 아이오니아에서 자살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 꿈을 여기서 이루네요. 아유 도타식 실수 먹기 전에 이게 바로 에스키누르는 애니로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보네. 등 뒤에는 가방 저거 뭐 펭귄이에요? 고양이 같은데요? 봐봐 할 것도 없잖아 이거 이거 그래, 보자고. 애니라 보자 할 것도 없잖아. 아, 눈사람이네. 펭귄 같은데? 펭귄 눈사람 펭귄 눈사람 아니? 왼쪽 돌려봐 펭귄 컷은 아까 눈사람인가? 아 펭귄 컷일 것 같은데 코 보니까 아님 말고 재생성됩니다. 뭐가 중요하니까 저게 두 개 밀렸나? 하나 밀렸네? 아직 멀었어? 멀었어. 아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왜 하필 마지막이 이렇게 두 개 같지? 그니까 아 이게 희망으로 자꾸 당하고 있어요. 억제기가 재생됐어요 어느새. 저게 안 좋아. 마지막 입세 그 이파리 하나 도단한 거지. 좀 있으면 끝나는데. 자꾸 떨어지고 도단하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거야 자꾸.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그랬더니 5분 안에 도단하고. 어. 저희가 재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 아 왜 이래. 블루? 블루 나왔대. 아유. 먹죠. 아유, 리산드라랑 또 경쟁해야지. 아 경쟁 한번 해야지. 아유, 난 티버도 있어. 딜 경쟁해야지 이거. 티버? 아, 리산드라는 블루한테 여기 못 써. 아 블루 저만 안 들어가. 지금이야! 야! 타이핑 할 때가 아니거든! 아, 완벽했어요. 잠깐만, 레벨이 16레벨이고 18레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게 맞아요, 원래. 근데 딱 봐도 이게. 그니까, 굳이 미드가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제가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 네. 애니가 먹는 게 맞아요, 지금은. 레벨이 높잖아요, 레벨링이. 그죠? 내가 먹는 게 맞대요. 그니까, 진지하게 와서 먹는 게 맞아요. 트롤이 어쩌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볼 때 먹는 게 맞아요. 정말로. 작은 사이에 먹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티버가 블루한테 들어가나요? 아니 스킬 쿨타임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티버가 그 몬스터 잡을 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죠. 아, 들어가죠. 네. 지팡이 사가 지팡이 큰 지팡이 돌아나 팔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지하게 트롤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뺏은 거예요. 진짜로. 아니 이게 트롤이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원래대로 게임하면 리산드라 탑하고 애니가 미드한 게 맞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게임이라면 네. 그냥 그거만 바뀐 거예요. 라인전이 끝났잖아 미드 라인전이. 애니가 더 세요 리산드라보다. 그럼 이건 애니가 불러 먹어야지. 아 진짜로 제가 생명의 위기 위협 느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아 이거 의도한 게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이거는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아,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이
저는 무고합니다. 아 인시 한번 해야지. 어 억제기 판타 한번 나오겠네. 인시 한번 잘 들어가면 이겨 이거. 우리 인산다 집 있는데 온다 이거 인시 한번 잘한다 진짜. 지금 럭스 같은 거 한번 잘못. 오 베인이나 럭스 중 하나. 아이고 베인 아 이거 베인 불만. 이제 인산다 뒤 있어. 잠깐 들어가지 마. 시야 시선 마크로 하나 그거 빠져. 시선 마크로 어그로 마크로 갔었는데. 어그로 마크로 뒤에서 못 죽이나? 죽일 수 없는 것 같네요. 뭐 그렇습니다. 아유 잡았어. 아유 야 리신 방어. 아유 그냥 순간 어? 아유 그냥 다 죽는 거지 그냥. 아유 야. 끝났네요. 설엔 조용히. 예. 아니 뭐 첫 블루는 가져간 게 맞는데 이번 거는 가져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 강탈한 게 맞아요. 그렇죠. 뺏어온 거고 아까 거는. 근데 이번 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가져온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네. 왜냐 방금 전 한타 봤어요, 리산드라.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다. 아,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네. 아, 그 방송인데. 그럼요. 아, 설마. 아, 이해하실 거예요. 아, 당연하죠. 아, 방송이잖아요. 네. 지금 매치업 때보다 더 두려워 지금. 에이, 그러시래. 매치업 때보다 더 두려워. 절대로. 네. 야, 내가 시킨 거야. 제가 시킨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제가 시킨 거예요. 네. 잘못 없습니다. 아. 제가 시킨 거야. 근데 마우스 내가 잡은 거 아니거든. 아. 내가 시켰지만 결정권 저한테 있던 게 아니에요. 살인교사 그렇죠.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조언자일 뿐이지. 그렇죠. 킹은 아니란 말이죠. 네. 모든 명령의 주도권은 킹이 가지고 있고 저는 조언자일 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 왕자의 게임 보셨나요? 아니요. 거기에 보면 왕이 수청을 당하는데 네. 조언자는 살아 있어요. 아. 그 차이입니다. 아, 핸드. 네. 네, 핸드는 살죠. 야, 잠깐만. 지금 염청규 브라우스를 할 때가 아니. 내가 세팅은 다 해놨는데 지금은 네네.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아, 아무튼 그냥 롤바타 3부까지 진행했는데 그 뭐 1부는 좀 충격적인 네. 네, 문화 쇼크로 좀 겪었고. 아니, 뭐 그런 신세계도 아니 다문화 게임. 네, 아 재밌었어요 정말. 네, 다문화 게임. 시청자분들이 쉽게 보지 못하시는 다문화 게임 보여드릴게요. 관전만 해도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네. 이분은 네, 정말 그 애니의 정석적인 너무 쉽게 얘기했었는데 탔어. 아, 정석적인? 솔직히 탄 거. 탔어. 통학버스 탔지. 탔지만. 아, 네. 일부가 너무 심했어. 예. 네. 그래서 이겼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음 그 모래에 있을 벌칙에서 피그베어 이제 화면에서 왼쪽에 앉은 피그베어는 짬뽕을. 먹지 않지만 그 현장에 관람을 하는 걸로 네. 네 함께 더위를 겪으면서 그냥 고문이야 그냥 그거는 불지옥이 불지옥 헬파이어 알겠습니다. 거기에. 네 그래서 뭐 벌칙 영상은 나중에 또 올라올 테니까 내가 벌칙 받는 것 같아 지금. 벌칙 영상은 나중에 올라오니까 방송을 보시면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룰바타 더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루에 한번 살려달라고. 안녕히 계세요.